Girl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요즘 여름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여기저기 시즌 오프 세일 소식. 이럴 때 괜히 눈 뒤집어지고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뽕뽑을 수 있고 가을 시즌까지 활용 가능한 아이템 딱 7개를 준비했는데 가격 내고도 좀 한번 해봤어요. 그럼 내고 왕까지는 아니어도 외동딸 쪼르기 시전을 한 7개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첫 번째는 르마드의 하프 라운드 니트입니다. 깔끔 단정하면서 여름 시즌 티셔츠 대용으로 입을 수 있는, 가격이 굉장히 좋다. 흐뭇하다. 네온 코트 눈방으로 건조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이고 도톰 묵직하면서 쫀쫀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. 그래서 입었을 때 흐르는 듯 하면서도 묵직하게 잡아주는 실루엣, 소매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팔뚝살 커버도 가능합니다. 소매와 넥라인 밑장도 깔끔하게 들어가주고 밑단 립도 적당히 쫀쫀해서 너입한 듯한 연출하기에도 편하고요. 딱 필요하실 아이보리 블랙으로 나와요. 아이보리 컬러감이 너무 심하지 않게 누리끼리한 정도, 거의 화이트에 가까워서 화사하게 입기 좋고요. 블랙이야 뭐 슬랙스에 안경까지 껴주면 약간 시크한 데이트 룩 완성. 사이즈감 비교를 위해 저희 두 모델 사이즈별 피팅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옷 사이즈에도 정답이 업데이트 원하시는 무드 실루엣 있으실 테니 참고해서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. 스토커즈. 다음은 르마드의 소프트 RN 오버셔츠입니다. 코튼 셔츠는 약간 각지고 구깃해지는 그런 맛에 입는다면, 서머 시즌은 살짝 좀 찰랑이고 흐느적거리는 셔츠를 찾으실 것 같단 말이죠.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매끈 찰랑이면서 은은한 광택감과 크링클한 텍스처감으로 흐르는 듯한 원단감이 포인트예요. 적당히 얇은 원단감으로 지금은 셔츠 소매 걷어서 입고, 그러다가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 아우터처럼 걸쳐주고, 가을 시즌에는 단품으로. 전체적으로 세미 오버한 핏에 이런 찰랑찰랑 하늘하네 슬랙스 잘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시각적으로 큰 디테일이 없지만 이 원단감 때문에, 그리고 할인 가격이 괜찮잖아. 총 5가지 컬러웨이로, 먼저 지금 시즌에도 활용하기 좋은 라이트 블루를 찰랑이고 약간 루즈한 슬랙스, 이렇게 편한 남친 룩 완성. 그리고 그레이 컬러감은 살짝 차분한 맛이 또 있기 때문에 블랙 하의와 매칭을 해주시면 시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맛이 있어. 마찬가지로 저희 두 모델의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희망하시는 사이즈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디미트리 블랙의 레이어링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티셔츠. 이건 정말 제 취향이라 저만 알고 싶었는데 입어서 착용해보니 활용도가 정말 좋더라고요. 코튼 폴리온방으로 야들야들 좀 부드러운 터치감에 두께감이 얇아서 지금 여름 시즌에도 입을 수 있는 롱슬리브. 낮엔 이렇게 소매 걷어서 입고 저녁에 선선해지면 요거 딱 걸치기 좋아. 오버한 실루엣에서 그 후리함을 뽐내줘. 나 대충 입고 나왔어. 특히나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 그레이 컬러가, 블랙 앤 화이트 버전도 있거든요? 근데 이 블랙 앤 그레이가 조금 더 묵직함이 있어서 너무 깨방정 맞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. 제가 회색 추리닝에 이걸 진짜 자주 입어요. 총 4가지 컬러웨이로, 전 그레이 블랙은 캐주얼한 스타일링하는 편인데요. 그냥 반바지 같은데 그냥 이거 하나 툭 걸쳐주면 코디 끝. 그리고 이 포인트가 되는 그린 네이비 컬러는 뽀짝한 캐주얼 감성으로 이런 진청 컬러의 데님과 입으면 예쁘더라고. 꾸러기 스타일. 사이즈감이 꽤나 여유롭게 나왔으니 저희 두 모델 사이즈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Stalkers. 다음은 라퍼지 스토어의 라이트 웨더 후드 집업입니다. 나일론 백 크리스피 바삭바삭한 원단감에 적당히 얇은 두께감인데, 이전에 라퍼지 추천했던 제품은 너무 얇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가을까지 활용 가능한 건 이 제품으로. 전체적으로 세미 루즈한 편인데 막 엄청 오버한 느낌이 아니야. 그래서 담백한 바람막이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핏감으로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앞뒤 절개 디테일로 포인트 주고, 후드와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쪼개서 연출도 가능한데, 이게 왜 마음에 들었냐? 보통 이런 바람막이류를 지퍼까지 이렇게 쫙 채웠을 때 목 위로 올라오는 그 불편한 맛이 있는데, 얘가 그거 없이 깔끔해. 쇄걸 정도에서 딱 끝나죠. 그리고 가격이 말도 안 되잖아.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건 에크루. 요즘 날씨에 활용하기 좋고 캐주얼하게 이런 카고 반바지 같은 거랑 딱 매칭해주면 장마 코디 끝. 그리고 역시 기본으로 활용하기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블랙이겠지? 캐주얼한 착장에 뭔가 아쉽다, 심심하다, 그럴 때 이렇게 싹 들고 나가는 거지. 마찬가지로 저희 두 모델의 착용 사이즈 보시면서 희망하시는 사이즈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커스터머 클락의 밴딩 와이드 원턱 스웻팬츠. 제가 홍대 근처다 보니 학생분들을
자주 봐요. 네, 맞아요. 카페에 앉아서 남성분들은 뭐 입고 다니나 자주 좀 지켜보기는 합니다.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. 다 일을 위해서 일하려고 보는 것 뿐이에요. 그렇게 지켜보니까 스웻팬츠를 진짜 많이들 입으시더라고. 그래서 누나가 가져왔어. 어때? 나밖에 없지? 가격 미쳤지? 투팩인데 저 가격이야. 코튼 폴리온방으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쫀쫀한 원단감이고 에어로쿨 기능성 소재가 들어가서 땀 흡수나 세탁 관리도 편하대. 그냥 코튼 스웻팬츠가 살짝 퍼석 포근하다면 요거는 조금 더 매끈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는 원단감. 적당한 세미 와이드 핏에 원턱 접혀져서 허벅지도 살짝 여유롭게. 이 턱 하나가 살짝 꾸안꾸 해주는 요소거든. 꾸안꾸 패션 그레이 스웻팬츠 티셔츠. 하지만 또 너무 이제 기본템 위주로 코디를 하면 안꾸 느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컬러감 있는 티셔츠 이렇게 살짝 걸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랙은 또 살짝 힙하게 혹은 고프코어 한 스푼 넣어줘도 추리닝 룩을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다. 두 모델 사이즈감 보시면서 착용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토커즈. 다음은 코프의 코지 투턱 와이드 팬츠입니다. 코튼 텐셀 스판 원단으로 크리스피하면서 살짝 각 잡아주는 원단감인데 스판 때문에 살짝의 쫀쫀함까지 있어서 활동성이 죽여줘. 얇은 원단감으로 지금 사서 입어도 좋고 가을 시즌까지 쭉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전체적으로 루즈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인데 앞에 투턱 잡아주고 예쁘게 곱창지는 기장감까지 스마트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컬러웨이를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유니크한 컬러웨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셔츠 있잖아. 하늘색, 뭐 그레이색, 뭐 거기에서 뭐 라벤더색 이런 파스텔 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감. 인디고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물 빠진 네이비인 듯 데님인 듯 체크 셔츠랑 캐주얼하게 매칭하면 진짜 예쁠 것 같고 라이트 카키 얘도 참 오묘하니 뭔가 고급지다? 그래서 웜톤 계열 셔츠 있잖아. 그런 거 딱 매칭해주면 예뻐. 저희 두 모델 착용 사이즈감 확인해주시면서 피팅감 확인해주세요. 마지막은 에러스 익셉티드의 플리츠 린넨 데님 팬츠입니다. 코튼 린넨 혼방의 8온즈 데님이에요. 여름에도 생지 데님 그 두꺼운 걸 입으면서 땀 흘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얘처럼 얇은 원단감을 입어야 해. 린넨 들어가지고 저온즈인데 엄청 흔적거리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원턱 들어가주면서 적당히 각짐도 연출되는데 곱창짐까지 예뻐. 허리는 반 밴딩 처리로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디테일 들어간 바지들도 좋지만 그냥 편하면서 핏감 예쁜 바지면 티셔츠 하나면 코디 끝인 거 알지? 그래서 편하게 그냥 무지 티셔츠 매치해도 괜찮더라.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핏의 팬츠에는 오버한 셔츠 매치하는 거 너무 좋더라고. 낭낭한 셔츠 소매 걷어 올려주면 아, 내 남친인가? 툭툭. 언니? 저희 두 모델의 피팅감 확인하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스토커즈. 자, 이렇게 해서 가격도 굉장히 좋으면서 너무 튀지 않는 아이템이라서 가을 시즌까지 뽕 뽑을 수 있는 제 기준 할인할 때 구매해놓을 좋은 제품들을 추천드리면서 해적까지 시전해봤는데요. 이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도 이벤트 있죠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쫄라서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야, 뭐야? 얼마나 쫀쫀한데? 아, 부벤녀, 얼마리, 치아와.